안녕하세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아카데미에서 고압배전 교육을 맡고 있는 손장익 이사입니다. 오늘은 고압배전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국제표준과 국내 법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고압계통 구성하는 방법, 또 배전반의 구성요소, 고압 접지 시스템, 그리고 전체적인 고압배전 교육과정 안내를 하면서 교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국제표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IEC 표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별도의 지역 표준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 한국, 일본 각각 나라별 표준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국내 법규로서 전기사업법과 시행규칙, 하위 규정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고요. 또 새롭게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제정돼서 2021년 1월 1일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국내 법규, 국내 법에서는 어떻게 전압을 구분하고 있는지 전압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과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최근에 재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압은 교류를 기준으로 1000V 이하를 전압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고압은 1000V 초과부터 7000V 이하, 특별고압은 변함이 없습니다. 7000V 초과 부분입니다. 국제표준 한번 볼까요? IEC 스탠다드에서는 6227-1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LV, 로우 볼티지, 저압이라고 하죠. 1000V 이하. 국내랑 같습니다. 국내 전압 구분에 대한 규정이 개정된 이유가 국제기준과 맞추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압대는 미디움 볼티지, MV라고 하는데요. 직역을 하면 중간전압, 중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생소하죠.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볼 때는 고압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U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선간전압, face-to-face 볼테지, 선간전압, 선간전압이 1000V를 넘는 부분부터 52kV 이하까지를 중간전압 MV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HV, 하이볼티지, 고압입니다. 진정한 고압이죠. 52kV를 초과하는 부분은 HV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LV, MV, HV 이렇게 전압 구분을 하고 있다. 다른 쪽, 다른 지역의 전압 구분도 국제적인 표준 IEC와 유사합니다. LV, MV, HV. 자, 우리는 이제 국내 현실과 맞춰서 MV 중간전압, HV 고압, 이 모두를 오늘 고압이라고 지칭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발전소가 산 위에 올라가 있는데 사실 발전소, 주로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는 냉각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큰 강이나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발전소가 도시나 공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된 전압이 꽤 높은데 장거리를 송전하기에는 충분히 전압이 높지 않다. 그래서 전압을 높이 올려서 송전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고압 송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발전소에서부터 멀리 도시나 공단까지 전기를 송전하는 송전망을 구성하게 됩니다. 송전망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간 송전망 765kV, 345kV, 또 도심지 가까이 진입을 하게 되면 지역 송전망 154kV, 이런 송전 전압을 가지고 송전망을 구성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체들은 송전망에서 바로 배전을 받는 고압 배전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HV 디스트리뷰션이 바로 그런 지역이겠죠.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되지 않지만 3-4-5kV로 수전을 받는 수용가가 있는가 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웬만한 큰 공장들은 1-5-4kV로 수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 HV에서 배전도 되는 그런 수용가들이 있다. MV 영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중간전압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IC 표준에서 보신 것처럼 52kV 이하의 전압에서 배전을 한다. 우리나라는 마침 산업체나 큰 빌딩들은 22.9kV, 일반적으로 229이라고 하죠. 22.9kV로 많이 수전을 받고 있는데 바로 고압 배전, 배전망에 연결이 돼서 수전을 받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라던가 조그만 뭐 공장이라던가 작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저압으로 배전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저압 배전 부분도 같이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것은 이제 계통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에 대한 몇 가지 분류를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방사형 계통 구성입니다. 간단한 계통이다. 비용이 최소한으로 든다. 전원을 공급하는 쪽 차단기가 하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변압기가 하나가 있거나 또는 뭐 수용가별로 뭐 다양하게 있거나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로에 문제가 생기던가 변압기에 문제가 생기던가 보호장치, 차단기에 문제가 생기던가 했을 경우에는 바로 전력 공급의 지속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리할 때 시간도 걸리겠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비용이 적고 간단한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전력 공급의 지속성 확보가 어렵고 정전 시간이 길어지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압 계통의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루프형 계통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루프형 계통의 첫 번째는 오픈 루프 디스트리뷰션, 개방형이란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이렇게 루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디스커넥터 스위치가 있는 곳이 보입니다. 최소한 한 곳이 개방이 되어 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개방이 되어 있다. 이쪽 부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력을 공급받겠고요. 이쪽은 시계 방향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그래서 전력 공급이 단일 방향이다. 나름 이제 비용을 적게 가져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전에는 수동으로 고장 부분에 디스커넥트 스위치를 오픈시키고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정전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최근 들어서 자동화되고 무선 원격으로 운영을 하면서 고장 시간을 줄이는 그런 발전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루프형인데 폐쇄형 클로즈 루프 디스트리뷰션이 있다. 조금 전에 개방형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디스커넥터 스위치로 보여졌었던 이 부분이 차단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폐쇄형 루프이기 때문에 모든 장치가 클로즈 상태에서 운영을 한다. 클로즈 상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전류도 조정을 해야 되지만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 전류에 대해서 차단, 보호장치가 들어가는 차단기 사용이 필수다. 아무래도 디스커넥터 스위치를 사용한 계통보다는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금은 비용이 더 투자를 해야 되지만 훨씬 더 안전하게 구성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전력 공급이 양방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브레이크, 정전을 가지고도 계통을 운영할 수가 있는 장점입니다. 고장 구간을 자동적으로 제거하고 반대쪽에서 운영 차단기를 작동함으로써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에서는 프로텍션, 보호 대책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됩니다. 디퍼런셜 라인, 라인에 대한 디퍼런셜, 또 방향, 디렉셔널, 다양한 보호대책을 가지고 개통운영을 함으로써 차단기의 추가 장치, 또 보호계정기의 추가 기능들,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개통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이제 노멀 스탠바이입니다. 한전에서 전원을 공급받는데 정전이 되면 꼼짝없이 정전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한전 라인을 하나 더 수전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전 A, 한전 B, 한전 A는 노멀, 한전 A 쪽이 잘못되면은 한전 B 쪽을 스탠바이로 구성해 놓고 있다가 오토매틱 트랜스퍼 스위치, 노멀 스탠바이를 서로 트랜스퍼 시켜주는 이 스위치를 통해서 전력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죠. 한전 B가 아닌 비상발전기, 요즘 이제 다양한 방식의 비상발전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발전기를 운영함으로써 스탠바이 전력 개통을 구성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노멀 스탠바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노멀 스탠바이에서 필수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로 ATS, 자동 변환 장치인데요. ATS 또는 ALTS 장치들입니다. 짧은 시간에 정전이 됐을 때 한전 A측이 정전이 됐다. 한전 B 또는 비상발전기 쪽으로 절체함으로써 정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정전은 발생합니다. 400ms 그 이내에 스위칭을 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정전을 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해서 제시내는 것이 무정전 자동절체 스위치 CTTS라는 것이 있습니다. ATS와 개념이 비슷하다. 그런데 양쪽 전원이 가압된 상태에서 100ms, 0.1초간 중첩된 상태에서 전원을 절체한다. 이 경우에는 무정전으로 자동 절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고된 정전, 또 정기 점검, 다양한 방식으로 CTTS를 통해서 무정전 자동 절체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전력 공급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절체 스위치가 되겠죠. 하지만 한전의 불시정전이다. 예고되지 않은 정전 시에는 똑같이 브레이크, 정전이 발생합니다. ATS처럼 개방 절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배전반, 개통 내에서, 배전반 내에서 부스바를 더블로 운영하는 겁니다. 각 피더에 두 개의 부스바가 연결되어 있다. 각각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고장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A부스, B부스 쪽에서 전력을 공급받음으로써 전력 공급의 지속성을 최소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